People live close to the earth and the sky. 해봤어요? 이쯤은 해봤고. 해봤어요. 해봤고. 해본 사람이 해본 사람 다 만들어본 사람. 내공을 해봤어요. 마치 하필 아 해봤어요. 맨 뒤쪽아 안 해봤구나. 아이고. 저기 저쪽 쪽에 한 명이라도 있습니다. 아, 해봤어요? 아 진짜? 오케이. 그러면은 자 예 누구지? 뭐야? 이게 선생님이 사신 거래요. 예. 여러분들은 뭐 요거 해봤자 2만원, 5만원, 저거 한 4만원 했을 텐데 얘는 20만원이에요. 아, 선생님 스케일이 참 좋은 거 아니에요? 이게 지금 네 요게 지금 내가 띄워놓은 게 저희 건담 올릭 사이트예요. 여기에 제가 따로 이제 건담 프라모델들 매뉴얼을 스캔을 해서 올려놨는데 지금 여기 몇 조예요? 3조. 3조에 지금 3조가 갖고 있는 건담 마스터의 레드 프레임이라는 매뉴얼을 띄워놨습니다. 여기 보면은 매뉴얼에 뭐 기본적인 설명도 있지만 아까 잠깐 봤던 이런 파츠를 어떻게 또 검수를 하는지 아까 이 매뉴얼들 봤고 그죠? 그리고 이 밑에 여기 매뉴얼 보면 X표 되어 있는 게 있어요. X표는 사용하지 않는 부품입니다. 예, 요거 확인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면 더 좋아요. 예,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본격적인 조립도예요. 이거는 이런 조립도는 뭐 스케일 모형 산 분들도 그렇고 건담 프라모델 캐릭터 프라모델 산 분들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부품의 번호가 써 있습니다. 밑에 보면 자세히 보면 부품의 번호가 써 있고 어느 방향으로 꼽습니다. 그리고 방향에 주의하세요. 이런 문구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. 얘들아 이거 지금 유니콘 불량 나왔는데 어떡하니? 네? 유니콘 불량 나왔어. 지금 여기서 이상한 거 찾아봐. 가운데! 부러져 있어! 진짜요? 부러져 있어! 여기 부러져 있어, 봐봐! 이런 거 체크를 해야 되니까? 얘들아, 니네끼리 만들어. 잠깐만요. 여러분, 좋은 예가 나왔어요. 이게 불량 체크하는 것 중에 네, 불량 체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봉지 안에 보면은 여기 발 형태의 부품이 있는데 부러져 있어요 지금. 어느 부분하고 여기 하고 있어요? 저기 일단 여기에 앞뒤가 있어요. 이게 오른팔이니까 짧은 곳이 이게 보면은 이 구멍, 이 홈 있죠 이거 이렇게 각져 있는 게 넓은 부분이 앞이에요.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짧고 여기가 긴 건데 여기가 앞이에요. 앞부분으로 이렇게 끼울 수 있도록 그러면 오케이. 여기 방향 같은 거요 이런 거 지시하는 게 되게 많아요. 이런 거 찾아 잘 보고서 해야 돼요. 네.